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업의 어닝 시즌이 본격화됐는데요. 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펩시코와 같은 식품 업종 그리고 은행 업종이 전반적으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코나그라 브랜드가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연간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주가가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인데요. 은행 업종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IB 수익 증가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에 투자 은행 부분에서 영업 수익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올해 3분기부터는 주당 2달러로 분기 배당을 60%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선반영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 간밤 시장에서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펩시코도 마찬가지로 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이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 식당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 2.3% 넘게 급등을 하면서요. 15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약 1년간 펩시코는 12%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이 간밤 시장에서 또 다른 특징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이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 당국에서는 인도전에 수리를 하라라는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보잉은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생산량을 낮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주가가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228달러 선에서 보잉의 주가는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솔라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과 발맞춰서 주가가 4월 이후로 20%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밤 시티은행 측에서는요, 이 퍼스트 솔라의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1.5% 넘게 급락을 했고요. 9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닉 아츠입니다. 이 BMO 측에서 일렉트로닉 아츠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팬데믹 사태 이후로 게임 업종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업의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게임 쪽에서 강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150달러 선에서 168달러 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3% 넘게 상승을 했고요. 14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